Seoul has been a giant sponge observing different food culture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French to Vietnamese, you can taste every kind of food from the world.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more this city became diverse in genres, the more Seoul fell in love with Korean cuisine. Young Korean chef who studied Cordon Bleu or CIA and experiences top restaurants of all of the world returned to the city and began to look at Korean cuisine with a new perspective and added to the heat. Namsan 갔다가 북학사 올라온 코스가 라이더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가장 유명한 코스예요. 계절마다 다른 색채감이 있어요. 청량감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땀도 흘리고 자연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는 뭔가 좀 머리가 정화된 느낌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청담동 정육당 임정식 셰프입니다. 서울의 맛. 저는 정말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식당들과 또 쿠진의 종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도 다른 어떤 대도시에 비해서 더 싼 것 같아요.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너무 많은 다양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초중반 지나면서 각 나라의 어떤 젊은 셰프들이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운 다음에 자신의 나라에 있던 원래 문화를 조금씩 재해석하고 막 이런 요리들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보면서 아, 한국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정식당, 뭐 뉴클리어, 뭐 그런 거의 시작이었죠. 음식이란 게 코리안 번지라고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밥과 국이 있고 반찬이 있고 가끔 고기도 있고 찌개도 나오고 나의 흰쌀밥과 뭐를 매치시켜 먹을까 이 고른 맛이 어떤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한 숟갈의 밥과 뭐가 제일 어울릴까. 가을에 좀 맛있는 생선 요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은대고가 상당히 기름기가 있는 생선인데 슬로우쿡을 한 다음에 거기다 백김치도 올리고 명주 다시마랑 이런 거 올려서 표고버섯이랑 육수를 낸 다음에 국물을 싹 버주는 그 요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생선 요리가 아닌가. 전통 한식이라고 생각하는 요리가 과거에 어떤 시점부터 똑같이 시작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중간부터 나온 것도 있을 테고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미래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셰프들이 만드는 요리가 정말로 손님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먼 미래에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좀 새로운 문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When this restaurant first opened in 2009, Chef Im Jung-sik called his dishes New Korean. Yes, it is quite still controversial to define this term. New Korean cuisine has been largely accepted as a new trend of dishes that usually combines Korean ingredients like a kimchi or a gochujang, or reinterpret Korean menus with modern techniques. 서울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많은 요리들이 한 번에 모여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청 앞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음식의 장르는 요새 쉽게 얘기하는 모던한식이라는 장르의 음식을 하고 있고요. 셰프를 하고 외국에 한번 나가보자 해서 35이 됐을 때 미국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너희 나라의 음식은 뭐냐 그랬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한국식으로 뭐 불고기도 해주고 비빔밥도 해줬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의 요리를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식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의 근간이 되는 장이나 특수 재료들을 꼭 사용하고 그러면서 서양의 좋은 조리법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이게 잘 융화가 된 게 모던 한식, 컨템포러리한 한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식초를 엄청 좋아하셨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모든 음식에 식초를 찌개에도 다 넣고 짜장면 먹을 때도 넣고 짬뽕 먹을 때도 넣고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그렇게 똑같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태국에 갔을 때 똠양꿍 딱 보고 어? 이거는 그때의 그런 느낌이랑 또 비슷한 건가? 또 남미 친구들은 꼭 시트러스를 습이나 다 많이 뿌려 먹잖아요. 어? 또 이것도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서 이제 레스토랑 오픈 준비를 하면서 포도를 다 짜서 발효를 시켜서 식초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자신감을 엄청 얻고 손님들한테 항상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고요. 2016, a year Juok was opened, is the period that modern Korean cuisine was full in bloom. Not only in Seoul, but other countries over the world started to pay attention because of Juok is nominated at the modern Korean categories in Asia's 50 Best Restaurant Awards. Chef Shin Chang-ho chose vinegars as his secret weapon to represent himself. He used the vinegars made of pine leaves, grapes, apples, to recipes, also as a welcome drink. After the welcome drink, the feast goes on with dishes made of seasonal ingredients and Korean seasoning like a perilla seed oil and the jang, the Korean traditional paste. All the natural colored vinegars and ingredients work so well with dining space itself. 화요일, 금요일은 꽃과 허브들을 키우는 저희 농장에 가고 수요일, 일요일은 경동시장에 가면서 마장동시장에 들려서 고기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루틴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한테 중요한 장소는 경동시장인 것 같아요. 경동시장에 가면 다른 시장에 있지 않은 뭔가 조그만한 유니크한 재료들이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봤을 때 영감을 제일 많이 받고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음식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하나에서 다 정성이 묻어나게 정성이 다 쌓여서 하나의 좋은 결과물이 생긴다. 셰프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음식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